실버 스포츠로 떠오른 파크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강 근처에 파크 골프장에 들어서면서 야생동물들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밀착카메라 최현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개발 예정인 금호강 인근의 파크 골프장 부지입니다. 공사 허가가 났지만 지금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이 이곳에 야생동물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며 재조사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공사장 깃발까지 콘크리트로 덮일 예정인데요.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살개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달이 놀다 간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야생동물이 사는 게 확인되면 구청은 보호 대책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야생동물의 배변 흔적과 발자국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주로 수달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여기 발자국 이렇게 가네요? 여기 네. 배변을 보고? 네. 매일 옵니다. 매일. 제가 총 4일간을 모니터를 했는데 4번 다 나왔어요. 밀착팀은 카메라를 설치해 야밤에 야생동물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밤이 되자 수달이 냄새를 맡으며 늪지를 거닐더니 금호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삭도 주변을 둘러보다 걸어갑니다. 강 인근이라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법 확장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무허가로 지은 뒤 폐쇄된 또 다른 파크 골프장. 이용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 오시는 거예요? 그럼?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지. 이거 전부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만드는 게 있대요. 이미 지은 파크 골프장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긴 힘듭니다. 이곳은 불법 확장으로 폐쇄가 된 곳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이곳을 원상 복구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펜스와 푯말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면 모래와 의자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대구시청은 파크골프장을 직접 관리해 환경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호인들이 자연적으로 뭐 허가 안 받고 한 곳도 있고 이런 거를 구청에서 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괄로 저희가 정비를 한 상황이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금호강변을 따라 내년에는 2km 간격으로 파크 골프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파크 골프장이 실버 복지라는 이름 아래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살리자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문화운동이자 복지일까요? 밀착카메라 최현수입니다.